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뭘까요, 여러분? 치매요. 정말이에요? 예.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네. 아, 맞아요, 여러분. 다들 치매를 무서워한대요. 네, 치매가 걸리면 온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네. 네, 모두가 매달려야 되고, 모두가 케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든 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잠깐만 60만 명이 이제 넘어섰대. 고령화 시대 돼가지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다들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가 도입된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그 각 도시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치매 종류 아세요? 네. 어떤 치매 종류가 있나요? 알츠하이머. 어, 똑똑하십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성 치매, 그 다음에 초로성 치매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예,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정말 안 좋은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는데 가장 먼저 파괴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여러분? 해마. 해마를 파괴한다는 거죠. 해마는 어떤 기관이에요? 기억장치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기억장치예요. 그 기억장치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기억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 단기 기억을 못하게 해요. 오랜 옛날 기억은 기억하게 하는데 장기 기억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기억 장치를 고장내키고 무력화시켜서 치매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치매의 전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 건망증. 아니,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것부터 오죠. 근데 치매와 건망증에 그걸 법이 있죠. 뭐죠? 건망증은 어때요? 힌트를 주면은 생각나죠. 그런데 치매는 뭐예요? 안 나요. 네, 힌트를 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최초로 치매 증상이 오는 거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오는데 경도 인지 장애부터 오는 거예요. 가볍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면은 초기에 발견하고 진단해서 약을 먹으면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고 완만하게 이렇게 나빠져서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생활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호주에 어떤 여자분인데 치매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죠. 그런데 그 초기에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서 거의 20년 동안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재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치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치매는 뭐라고 그랬죠? 혈관성 치매예요. 여러분, 뇌졸중 아시나요? 네. 뇌졸중이 뭘까요? 막힌. 네, 혈관이 막혀서, 네,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뇌졸중의 종류에는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어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그 부위가 죽는 거죠.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그 부위가 죽거나 잘못되면은 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에 의해서 치매가 와요. 그리고 심장 기능 이상에 의해서 심장 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 예. 뇌 피가 안 가면은 금방 죽는다는 거죠. 예.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분에서 5분이라는 거죠. 4분에서 5분 사이에 빨리 응급조치가 돼서 심폐소생도 하고 인공호흡도 하고 해서 빨리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코올성 치매라는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 네, 술을 많이 먹으면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거죠. 알코올이. 그래서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하루에 술을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오인환 선생님. 없습니다. 아닙니까? 먹고 싶어요 저도. 네, 우리 충무님. 저는 안 먹어도 맨날 채요. 에, 포도밥만 가도 체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리밥. 예, 술도 과음하고 습관성으로 이렇게 계속 마시면 치매가 온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파킨슨 치매예요. 여러분, LA 올림픽 때 무하마드 알리 선수가 성화봉송 주자로 마지막 이렇게 성화봉송 이렇게 성화에 불을 댕기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어때요? 잘 못 당겼죠? 잘 못 붙였죠? 파킨슨. 예, 흔들흔들 해가지고. 예, 파킨슨 병이 있는 거죠. 권투 선수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다 보니까, 맨날 이 머리통을 맞았잖아요, 머리를. 그렇게 머리를 맞으니까 머리가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그런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파킨슨 병이 막 치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님을, 이렇게 머리님을 하면서, 머리를 어이구 잘 모셔야 됩니다. 머리 이거 머리가 너무 소중하죠. 그럼요. 에, 이렇게 한 번 웃어주세요. 내 머리 소중해. 나는 꽃이야. 나는 꽃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이렇게 웃어주셔야. 우리 웃음이 뇌혈관을 뚫어준다는 거 아시죠? 심장혈관도 뚫어주고 뇌혈관도 뚫어준다는 거예요. 웃음이 치매도 예방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장도 예방해요. 심장혈관도 뚫어줘요. 예. 우리 뇌와 오장육부는 운동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운동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뭐죠? 웃음으로! 웃음으로 운동을 시켜주죠. 근데 약하게 웃어가지고는 못 뚫어줘요. 어떻게 웃어야 돼요? 요정통! 자, 박현수 형 부르면서 박현수 준비! 아싸!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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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정말 땀이 나네요. 그 다음에 초성 치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머릿속에 지우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억이 지워져요. 예. 그, 손혜진이하고 정호성이 나오는 그 영화잖아요. 예. 요즘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환경 영향인 것 같아요. 환경 물질. 그 때문에 치매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법을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치매 예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주셔야죠. 진인사 대천명에서 진이 뭘까요? 진. 진땀나게 운동. 진땀나게 운동하라. 아유, 고맙습니다. 공부 예술이 아니네.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인정사정 없이 해로운 거를 끊어라. 네, 술, 담배도 끊고 또 나쁜 거, 습관도 끊고 끊어야 된다는 거죠. 진인사. 사는 뭐예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뭐예요? 사회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사람이 빨리 치매가 온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는 거죠.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뭐 친구죠? 네. 네, 친구는 위로 30, 아래로 30이래요. 어머, 그래서 다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자, 제가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몇 살이야? 네. 진인사 대천명에서 대는 뭘까요? 대뇌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머리를 많이 쓰라는 거죠.
바닷가에서 할 때 뇌파검사를 했더니 글쎄 파동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파동이 엄청나요. 이 손바닥 안에 온갖 신경이 다 몰려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박수 친 거를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박수 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수! 예. 예, 억지로 잘 박습니다. 알고 있으면 잘 박세요. 자. 자, 이렇게. 비인사 대. 그 다음에 뭐죠? 천. 천. 천박하게.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천박하게 술 마신다는 거는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술 마시면, 과하게 마시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필름이 끊기면은 그때부터 조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필름 끊기는 분 없나요? 술 마시고?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아, 천만 다행이에요. 필름 끊기면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 명! 명이 뭐예요? 명을 잇는 음식을 먹어라. 명을 잇는 음식. 명을 잇는 음식이 뭐죠? 견과류. 네, 뭐, 요즘 뭐, 아몬드, 뭐, 요즘 뭐 또 나오는 그게 뭐, 브라질인지, 뭐, 사차인지, 뭐, 하여튼 뭐, 이름이 어려워요, 브라질. 뭐, 이런 견과류. 포도! 잣! 그리고 깨도, 기름도 들깨 기름이 더 좋다고 그러나요? 오메가3 많은 들깨 기름도 먹고 이렇게 명을 잇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추가하는 게 있어요. 고산병을 조심하라. 고산병을 조심하라. 자, 고열병이 뭘까요? 고열병은 고지혈증. 고지혈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고지혈증 있어.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위병은 뭐예요? 고혈당. 혈당, 여러분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막혀요. 그리고 합병증이 오잖아요. 뇌혈관도 막혀요. 그리고 신장이 나빠져요. 눈도 나빠져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혈당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산병 제일 위험한 병 고산병이 뭘까요? 당뇨? 고혈압이잖아요. 고혈압은 터진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뇌혈관이 터지면 어떡해요? 식물인간이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망. 죽거나 사망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관리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꾸준히 섭생도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치매 예방법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진! 따라하세요. 진! 인! 사! 대, 천, 명, 고! 였죠? 자, 진은 뭐랄까요? 진땀나게 운동하라! 진땀나게 운동하라! 웃어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인! 인정사정 없이 순간을 끊어라! 네, 좋습니다. 사! 사정을 사용해라! 대! 대날 똥을 많이 하라! 천! 천박하게 생각을 하라! 예,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게 고산병을 조심하라는 거죠. 고혈당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고지혈증을 조심하고 고위병 고혈당 고혈당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거 고혈압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진인사 대천명고를 꼭 실천해서 치매에 안 걸리고 120세까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면 여러분 이 내용이 좋으면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